안녕. 일주일 만이지? 와, 진짜 시간 빨리 간다. 자, 오늘은 어디 왔냐면, 나는 여기 충남 홍성이야. 용봉산 갈 거야. 용봉산은 내가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, 그때 기암이 너무 예뻤고, 좀 되게 낮은 산인데도, 엄청 풍경이 좋더라고. 그래서 금요일에 많이 가니까 금요일 산행이 많이 없는데 대부분 취소되고 딱 두 개 남았어. 그게 용봉산이랑 천성산이야. 근데 천성산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용봉산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오늘 왔어. 그럼 한번 고고링 해볼게. 여기는 매표소에서 1,000원 입장료 내야 돼. 카드 결제 가능하더라고. 나 또 꼴찌야. 아, 오늘 1일이상 가능한데 그냥 1일상만 갈라고. 내가 그때 1일 이상 갔다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. 그래서 1,3만 갈 거니까 시간이 조금 넉넉해서 엄청 늑장 부리고 있어. 초반은 이렇게 마을 같은 우리 시골 마을길이야. 되게 옛날 냄새 난다. 우리 한 조금만 걸으니까 본격적인 등산로 입구야. 와, 쭉쭉 뻗은 나무 너무 예쁘다.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어. 한번 와봤는데 여기 새로운 길 같대. 기억이 안 나. 10분 정도 올라왔더니 이정표 나왔어. 정상까지 0.6km 가면 돼. 돌계단. 내가 좋아하는 돌계단. 구글이? 30분 정도 올라왔는데, 와, 이거 봐. 와.
계속 경사를 치고 올라갑니다. 와, 경사 좀 봐.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, 길? 와, 이거 한7 되겠는데? 경사 7? 이거 미세먼지인가? 아니면 구름이 낀 건가? 그래도 탁 트여서 너무 시원해. 와, 진짜 시원해. 한 등산한 지 1시간 정도 됐어. 영상 찍고 그러느라고 조금 속도가 느린데 천천히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재밌어. 땀도 많이 나고 최고! 투석봉 도착. 수석봉이 오르니까 와, 이제 기암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. 너무 멋있다. 이야, 진짜 기암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. 진짜 기암이야. 와.
용봉산 갔을 때 아, 저 소나무가 진짜 인상적이었거든. 바위틈에서 이렇게 살았어. 아직도 있어. 계단이 정말 가팔라. 그래서 조심히 내려가야 돼. 이렇게 딱 내려가면 행운 바위가 있어. 물개바위. 아, 또 보니까 너무 귀엽다. 물개바위 옆에 악기봉 있어. 이쪽으로 가야 돼. 다리를 지나면 여기 삽살개 바위 있어. 여기 어떻게 보면 또 여우 같기도 한데 삽살개래. 하산하기 전에 밥 먹고 갈게. 배고파. 오늘 사과 왜 이렇게 달아? 겨울 산행에 좋은 점은 아이스팩을 안 가져와도 돼. 그래서 너무 시원해. 냉장고에서 꺼내 온 것처럼. 김밥.
나는 이제 하산할 거야. 이제 밥도 두둑히 먹었고, 이제 얼른 하산할게. 고고링! 용바위. 와, 오랜만에 알바했어. 아까 방금 표지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, 오른쪽으로 가버려서 20분 정도 알바했어. 여기로 가야 돼. 이쪽으로 쭉 내려가요. 이쪽으로 쭉 가야 돼. 저 봉우리가 덕숭산 같대. 여기 리본 달려있는 데가 덕숭산 금속로입니다. 아, 나는 무사히 잘 내려왔어. 아까 그 임도길 나오면 그 임도길 옆에 차들이 너무 쌩쌩 다녀서 진짜 조심해야 돼. 진짜 알바해가지고 너무 놀랬는데 그래도 시간 안에 충분히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도 조금 더 배고파서 뭐좀 먹고 차에 타려고. 덕숭산 갔었을 때 진짜 너무 머나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면서 조금 생각나더라고. 와, 진짜 오늘 덕숭산까지 가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. 진짜 좀 힘들거든. 거기 길이 조금 올라가기 조금 불편하거든. 그래도 아무튼, 아, 오늘도 진짜, 열 운동한 거 같고, 오늘 등산은 진짜 바위 맛집이야. 동물의 왕국. 그래서 숨겨진, 숨어있는 바위들, 형상 바위들 찾으면 너무 재밌는 거 같아. 그럼,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. 안녕!